튀어난 맛보다 어우러진 조화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. 아니 정말. 와, 선생님 진짜 어느 요리사세요? 아니 정말 그런 마음으로. 그래서 가장 그 중심에 효소를 쓰는 거예요. 요거 좀 보실래요? 아, 이거 뭐예요? 이거 보세요. 요거는 무슨 효소인가요? 오. 식초예요. 네? 저희 아까 저 토종 그 감, 그거 한 식초예요. 감 식초. 이거 보세요. 아, 곰팡이균이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. 발효되면서 아, 뭐 이게 인정을 한 게 아니고 곰팡이균이에요. 이게. 이게 뭐, 이게 뭐죠? 이게? 이게 바로 효소, 효모들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두껍게. 아니, 해파리 같은 게 효모? 네, 네.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. 효소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?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균이에요. 발효되는 균. 균 덩어리, 균이 네. 덩어리가 졌어요. 이렇게 이제 네. 보이는 거야. 네. 아. 손을 들고 있는 게 그냥 균이야? 넣으면. 해파리인데. 네, 있는 데가 이렇게 돼요. 그럼 밑에 또 한 겹이 더 있는 거예요? 해파리 아니지. 이거 물까지 없어지잖아. 해파리를 이렇게 찍으잖아. 이렇게 없어지잖아요. 없어지잖아. 이게 균이에요. 줘봐. 근데 저거를 한 지에다 걸르면 깨끗해요. 그러니까 일종의 약 곰팡이 같은 게 보이는 거네요. 그렇죠. 발효균이죠. 발효균. 먹는 거지. 곰팡이가 뭐 나쁜 게 아니야. 좋은 곰팡이도 있고. 네. 저는 거부. 아, 장난이다. 저는 이건 거부하겠습니다. 표정. 세요. 식초야. 식초인데. 시큼함이 또 느낌이 달라. 그죠? 아주 시큼하죠? 식초도 여자한테 좋은 느낌. 어! 식초예요. 저게 산도가 한 6도 정도 돼요. 우와! 빵 뚫리는데? 어! 식초예요. 쌀뜨 저게 산도가 한 6도 정도 우와! 돼요. 우와! 빵 뚫리는데? 어! 시큼. 와. 와. 여기는 장독대가 있고 또 저 안에는 그러면 저 굴 안에 또 네, 저기 여기서 이제 다 발효됐을 때는 이 안에 보관을 하죠. 아, 보관을 네, 아, 네. 여긴 발효, 네. 여긴 보관. 보관 네. 아. 선생님. 네. 여기가 네. 이 자연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? 네. 네. 저 파이프가 들어서 좀 16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그야말로 이제 저장고예요. 여기는 그러면 안에 들어 있는 이제 효소들은 네. 이미 발효가 이제 거의 네, 된 거죠. 종합백하게 돼가지고 이제 유지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한 7, 80년 된 항아리예요. 저기에는 지금 8년 된 제가 처음 닦기 시작한 효소가 들어있어요. 네. 무슨 효소입니까? 저는 여러 가지 살려주고 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성하고 있는 거죠, 진짜. 진짜 이게 재산입니다. 만 재산. 네. 아. 이제 습도가 70% 유지하죠. 선생님. 네. 이제 또 다른 건물 보러 가야죠. 이제 이렇게 보셨잖아요. 예. 올라가시도 지금 있는 또 제 공, 제 식구들이 있습니다. 아. 네, 보러 가시겠어요? 가자, 또 다른 건물 보러 가자. 가자. 이제 여기 관광지로 와도 될 것 같아요. 네,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여기는 신발을 벗고. 네. 와. 우와. 네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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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벅치가 있어요. 우와. 우와! 우와! 중독재료. 우와! 네, 다 쓰죠. 자, 여기 또 보시면, 나 이제 그릇들 용도별로. 다 대상이 다 나와요. 방송 보면은 선생님하고 부부 싸움 에피소드가 너무 많으신데. 예지커도 많겠네요. 근데요. 저희가 지금 34년째 살고 있는데요. 네, 네, 네. 사는 이유가 있어요. 네. 요 그릇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주신 그릇이에요. 이게 남편 생일, 아이들 생일에 꼭 하는 그릇인데요. 네. 단 한 개도 깨지지 않았어요. 아, 정말요? 단 한 원래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 꼭 깨지는데. 네. 아니, 다른 그릇은 다 깨졌는데요. 근데 결혼할 때 시작한 이 그릇은 깨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100년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요거는 우리 아이들 클 때 쓰던 다 그릇들이에요. 아, 진짜네. 요거 세 개는 우리 중구준영이 아기 때 시리얼 먹던 그릇이에요. 아유, 그러니까 그거를. 아이들 나이랑 똑같이 이렇게 쓰고. 그럼 30년이 넘어, 30년. 그렇죠. 우리 아이들이 아기 놓으면 거기다 또 시리얼 먹고. 관리 진짜 네, 잘하시다. 버리면 안 돼. 이게 추억이야, 이게. 꼭 줄 거예요. 이건 뭐예요? 여기 방인 거예요, 방? 제일 조금만 아주 신나는 작업실이 하나 있어요. 작업실이요? 네, 한번 들어가보세요. 네, 여긴데요. 와. 네. 와. 네. 온 집이 보이죠? 이게 와. 직업이 하루 종일 놀라요, 하루 종일. 장례. 네. 아니, 물려면 부엌이 나와. 계속. 야, 여기 다 그릇. 아니, 여기 주방을 따로 두신 이유는? 네, 여기는 이제 또 제가 그냥 3층에 살고 있으니까 식구들 뭐 먹을 때 여기 와서 먹기도 하고요.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와인 마시고. 야, 약간 부엌, 열실 부엌이네요. 네, 네, 네. 네. 여기 제가 정말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. 또 자랑하시는 거? 네.
우와. 와, 이거 나와야 요강같이 생겼어요. 요 그릇 좀 보세요. 요게요. 손으로 만든 그릇이에요. 손으로 그릇.